안녕하세요. 후지부피 국가분장 이규혁입니다. 태닝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여름철에 이제 검게 탄 피부를 하얗게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피부가 태닝이 되는 거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즉각적인 태닝이 있고요. 즉각적인 태닝은 내 몸의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내는 멜라닌을 피부 위로 올리면서 까맣게 산화시키는 거고요. 그거는 햇빛에 노출되고 몇 시간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연형 태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부가 좀 빨갛게 익은 후에 이렇게 서서히 색소가 올라가는데요. 한 2주 이후에 이제 피부가 검어진 거를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종류의 태닝이건 간에 일단 태닝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그런 급격한 반응이 어느 정도 멈춘 후에 색소에 대한 치료를 들어가시는 것이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온 바로 다음날 피부과 가서 미백 치료 받으시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그냥 피부과에서 쿨링이나 진정 치료 정도를 받으시고 한 2주 후부터 이제 미백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는 피부에 부작용이 없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할 수 있는 레이저 토닝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 밖에 뭐 피코 레이저를 이용한 피코 토닝, 젠틀맥스나 알렉스 레이저를 이용한 뭐 젠틀맥스 토닝, 뭐 여러 가지 토닝들이 다 그런 색소를 서서히 분해시킬 수 있고요. 항산화제, 대표적으로 비타민C나 코엔자임 Q10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복용하시거나 뭐 주사를 맞으시거나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받은 피부 톤이 빨리 밝아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크림에 의한 피부 트러블은 이제 휴가지 갔다 와서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크림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뭐 변질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크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땀이 많이 나고 이제 햇빛을 많이 받으면 각질이 뜨고 모공이 막히기 때문에 옛날에 괜찮던 것들 평소에 괜찮던 선크림도 피부 트러블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트러블은 여드름형 발진이나 여드름 같은 종류의 트러블인데요. 이런 트러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차단제 위주의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티타늄이나 징크, 그러니까 아연이 들어있는 물리적 차단제는 모공을 잘 막지 않고 여드름을 잘 유발하지 않아서 그런 종류의 선크림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는 백탁 현상이라 그래서 막 바르면 피부가 허옇게 되고 얼굴이 허옇게 되는 게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고라도 피부 트러블이 잦으신 분들은 물리적 차단제 위주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